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이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거리 좀 내겠다고 공을 죽자고 패는데 거리가 그토록 안 나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죽자고 패는데 죽자고 안 패지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자고 패는데 안 패지는 이유. 팬다는 건 그거잖아요. 막 공을 세게 막 쳐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정말 판도라로서 제 옥스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사이드 블로우였어요. 사이드 블로우는 옆에를 쳐라 제발.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 그럼 공을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옆으로 치지. 어? 그럼 내가 뭐 위로 쳐?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못 박아가지고 위에다 박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또 제 채널에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막 또 생각도 왜 골퍼는 계속 유입되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갖다 우리 어드레스라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딱 가서 그냥 돌아 들어오면 옆을 때릴 것 같지만 실제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옆으로 때리는 힘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뭐라고 하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쫙 들어서 그냥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옆구리를 보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임팩트 때 봐야 될 위치를 조금만 좀 봐놔도 상당히 파워가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리고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려고 해도 위로 올라가 스윙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셋업 자체가 위아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선만 약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게 더 힘들어. 약간은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럼 약간은 옆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앞으로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가서 앞으로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뭐 위에서 보고 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보니까 번쩍 들죠. 번쩍 들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스윙하니까 아웃투 인궤도 되지요. 그러니까 공 깎여 맞으니까 슬라이스 나죠. 이건 너무나 누구나 겪는 그런 과정인데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공도 앞으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도 자동으로 걸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훅이 나는 분들은 옆에서 보면 안 된다. 훅 나는 분들은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그래야지 좀 깎이는 모멘텀이 걸려가지고 똑바로 가는데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요 그냥 딱 이렇게 옆에만 보고 힘 어색하지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 우측으로 날아간 것 같죠. 근데 이게 싹 돌아 들어와가지고 이 가운데로 돌아온답니다. 돌아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쓸 때는 우리 그냥 못 박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패는데 근데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지금 공이 앞쪽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자, 얘 소리로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소리로 내가 죽자고 팰 때 이것도 죽자고 패는 거고 이것도 죽자고 패는 건데 과연 이 딱소리와 딱소리는 이제 힘을 쓸 때 그 순간이잖아요. 이 딱소리가 어느 쪽으로 지향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죽자고 패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 힘을 써야 될 것이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나가는 힘을 갖다 써야 될 거라고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얘를 쳤을 때 그거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옥스윙이라든지 그 옥선생이 굉장히 그 강조하는 스윙 중에 이제 사이드 블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딱 옆에만 보고 들어서 때리게 되면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제가 정말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 개념은 중요하고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죽자고 패는데 뭐 거리도 안 나가고 힘 전달도 안 되고 뭐 톡 때렸는데 어떻게 200이 보세요. 드라이버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쳤는데 200이 나가? 근데 보세요. 200 나가는 힘 옆으로 봤어요. 한 요게 한 190쯤 될 것 같은데 190 자
190 한 1, 2 되잖아요. 자, 보고 옆에서 딱 보고 약간 보고 이렇게 딱 치면 요건 한200 나가겠다. 보세요. 요게 200이에요. 근데 위로 들면 저거 안 나간다니까. 위로 들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꼭 이 비거리 플렉스 같은 걸 좀 이용을 해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요거 했다고 해서 이 스윙할 땐 또 다른 생각하고 또 원래대로 친다? 그게 아니에요. 소리가 앞에서 났으면 이것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앞쪽에서 소리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의도를 명확히 가지세요. 내가 못을 박는 게 지금 여기서 위에 여기서 못을 박을 거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서 박아야지. 이렇게 보고 못을 이렇게 박으면 위에서 보고 이렇게 박으면 못이 박혀요? 그 원리입니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비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